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11.6억 명 정도. 11.6억 명. 텐센트가 지금 두 게임만으로도 한 해에 좀 30억. 하루 거래 건수가 약 10억 건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10억 건이요? 근데 텐센트가 게임 기업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을 소개하는 글로벌 슈퍼스타 MC 김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세대우 정용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 뭐 드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알아볼 기업은 어디입니까? 방금 사회자분이 사용하신 카톡처럼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잖아요. 일본은 또 네이버의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네. 중국은 또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사용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텐센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텐센트, 위챗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럼 오늘 텐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센트, 위챗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중국에서는 위챗을 쓴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이 위챗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11.6억 명 정도 됩니다. 11.6억 명이요? 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위챗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국 인구를 생각했을 때도 거의 엄청난 규모군요. 그렇죠. 중국 인구의 대부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본다면 중국이 또 외부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조차도 전부 다 위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비유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느낌처럼 네. 정말 중국인들은 위챗으로 통한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챗 얘기를 먼저 꺼내주셔서 텐센트 이런 대단한 채팅 메신저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텐센트를 옛날에 봤던 기사로는 게임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대부분 다 아시는 텐센트에 대한 내용이 다 게임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솔직히 게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텐센트가 원래는 QQ 메신저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메신저는 그럼 PC 메신저인가요? 네, 2000년 초중반에 텐센트가 원래 만든 메신저는 PC 기반 QQ 메신저고요. 근데 이제 2000년 후반에 국내 게임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지고 가면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네, 뒤에 있는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고 각각 이제 국내 게임사가 만든 게임이잖아요. 네. 그런 게임들을 중국에 가져가서 출시를 했고 그 게임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게임으로 따지면 유명한 게임이 세네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이상을 텐센트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한 세네 개 게임 중에 두 개가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던전 앤 파이터가 한 16억 달러 정도 한 되고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파이어가 한 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텐센트가 지금 두 게임만으로도 한 해에 지금 30억? 그렇죠. 30억 달러를 벌고 있으니까요. 거의 이제 중국 PC 게임에서는 1,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그 외에도 좀 더 유명한 게임들, 한국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텐센트 어떤 네. 게임들을 또 가지고 있나요? 뭐 던전 앤 파이터나 크로스파이어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내 게임들을 중국에 가져갔고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NC소프트 게임들, 리베지라든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게임들도 전부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15년부터 모바일 게임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게임들을 중국에 가져가서 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게임을 중국에서 메인 퍼블리싱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퍼블리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한테 지금 들어온 이제 인상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게임 퍼블리싱 쪽에서 좀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위챗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텐센트가 게임 기업이 아니다 이제는 게임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텐센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 익숙하긴 한데요. 앞으로의 사업 전략이 게임이 아니라 B2B 인터넷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B2B 인터넷이요? 네. B2B 인터넷이라는 거는 게임 이외의 사업들, 예를 들어 결제나 광고나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향후의 중장기 전략도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 B2B 인터넷입니다. 근데 게임 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B2B랑 인터넷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더 사업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텐센트가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각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라는 확장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작년에 텐센트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게임이 30% 정도 있고 핀테크랑 B2B 사업이 한 27% 정도 있고요. 이미 어느 정도 게임 규모랑 비슷하군요. 그 이외에도 뭐 컨텐츠나 광고나 기타 매출 등이 있습니다. 컨텐츠나 광고라고 하면 직접 컨텐츠도 만들고 네. 광고도
위챗이 되겠군요. 뭐 상장 기업들 중에는 텐센트 뮤직이라는 기업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동영상 플랫폼인 텐센트 비디오도 텐센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게임과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성장률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성장률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사업부별로 보면 게임이 한 10% 정도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보면 핀테크랑 B2B가 한 39%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39%? 네, 맞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업이 18%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 분야의 성장률을 다른 이제 분야들이 넘어서고 있는 느낌? 네,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는 게임 매출 비중이 좀 더 감소하고 핀테크나 B2B 비중이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텐센트 전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B2B 인터넷 이쪽 사업이 계속 성장이 된다면 알리바바 같은 이런 또 대기업들이랑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동안은 텐센트가 게임 사업을 담당을 했다면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를 담당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텐센트가 B2B 인터넷으로 간다면 말씀드린 알리바바나 바이두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서의 또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위챗이라는 플랫폼의 경쟁력인 것 같고요. 그 많은 사용자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11.6억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통해서 알리바바가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아니면 바이두가 하고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분야 중에 핀테크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네. 그럼 이 위챗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핀테크에 영향이 어떤 식으로 미치는 건가요? 위챗이 거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서요. 위챗 안에서 뭐 당연히 메신저를 쓰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히 결제도 할 수가 있고 결제를 넘어서 자산관리까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전자상거래가 아니어도 결국 사람들은 물건을 나가서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서 위챗페이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많이 이미 좀 상용화가 됐다. 네,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은 이미 비현금 사회로 이미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아니라 위챗페이 같은 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내에서 위챗페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른 경쟁력이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텐센트의 경쟁력 그리고 중국 시장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텐센트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광고가 있고요. 광고라는 거는 사용자가 많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위챗이란 메신저는 11.6억 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위챗 모멘트라는 SNS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위챗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미니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챗 안에서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앱스토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가지 않고도 위챗 안에서 검색을 해서 기능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잡아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말씀해 주셔서 결국 메신저를 계속 쓰다 보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광고가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위챗 안에 메신저에도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위챗 모멘트라는 SNS가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광고도 성장 동력입니다. 11.6억 명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광고, 다양한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포인트가 혹시 있을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위챗페이라는 결제 핀테크 서비스고요. 지금 위챗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8억 명 정도 됩니다. 중국 모바일 결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8억 명의 사용자가 하루 거래 건수가 약 10억 건이 넘어갑니다. 하루에 10억 건이요? 네, 맞습니다.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결제, 특히 위챗페이가 가장 깊숙이 스며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억 건이고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이 수수료 매출이 최근에 텐센트 위챗페이의 결제 실적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럼 핀테크 그리고 결국 이 IT 기반의 이 기술력이 다 뒷받침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뒷단에 모든 기술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텐센트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클라우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 네, 지금 이 모든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한데 특히 위챗 같은 경우에는 위챗 페이나 위챗 광고나 이렇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훨씬 더 많고요. 이 서비스를 활용을 하려면 기업들이 텐센트의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그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네. 텐센트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더 많은 효율을 느끼기 위해서 기업들이 텐센트 클라우드를 써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 봤을 때 텐센트 클라우드 점유율이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좀 예측이 가능하겠군요. 네,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의 경쟁이 알리클라우드와 경쟁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8억 명 위챗페이 네. 사용자들한테 다가가려면 안 쓸 수가 없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더욱더 하나 이제 텐센트가 투자한 기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배달 업체인 메이투산 DMP 아니면 공동 구매를 주로 하고 있는 핀두어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도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뿐만 아니라 뒷다른 기업들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뭐가 굉장히 많군요. 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중심에는 결국 위챗이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정말 게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걸 다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는데 그래도 텐센트에도 어느 정도 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투자를 할 때? 중국은 아무래도 규제 이슈가 있고요. 텐센트가 특히 게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규제가 좀 많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간을 정해둔다던가 어느 하루에 몇 시간만 해라. 네. 일간으로 정해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청소년층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도 제한을 두기도 하고요. 이런 식의 규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돈을 더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막는 규제도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뭐 결제 금액이라든가 뭐 플레잉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시간을 뭐 제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텐센트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게임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는 좀 친화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친화적으로 상황을 가고 있고요. 뭐 특히 텐센트가 규제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정부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까지 한번 알아보면서 다양하게 텐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텐센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텐센트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11.6억 명이라는 사용자가 있는 위챗에서의 광고 사업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40%의 모바일 결제 점유율과 일 거래 건수 10억 건을 가지고 있는 핀테크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위챗페이와 위챗 광고 등을 힘입어서 결국 커져나가고 있는 텐센트 클라우드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또 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요소까지 깔끔하게 짚어주셨네요. 이 보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아 텐센트 이런 기업이구나, 텐센트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를 좀 더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 세계의 초우량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로벌 슈퍼스타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